나만의 취업 전략 인코노트 인코노트 스타리그 2008 자 2세트 대결입니다. 네 심리적 압박감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겨내야만 더 큰 프로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대겸 선수. 네 뭐 이기든 지든 이 경기 가능한가도 한 경기전을 한 세트로 잡아보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네, 김대겸. 김대겸 선수가 옆에 그 예선이라든지 이런 비공식기록 쭉 살펴봐도 적은데 토스에 좀 안 좋아요. 예, 이런 자리에서 2대0으로 또 무력하게 패트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김대겸 선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 경기 따내야죠. 네. 반대로 신동현도 경험 많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를 막는 김대겸에게 1대1로 뭐 2대1 끌려다녀서 되겠으니까 바로 2대0으로 제압하고 박성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왕의 귀환입니다. 먼저 세트 스코어 1등을 앞서 있는 신상호 선수 진영이에요. 보라색 불을 떴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대겸. 한 경기가 잡아야 됩니다. 한 경기 자꾸 또 잡고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뭐 현재까지는 저거 2대0으로 앞서 있기는 한데 예, 뭐 그렇다 해서 토스가 막 하기 힘들고 저거 상대로 죽어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뭐 많은 경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어떤 그 예전의 남자 이야기 컨셉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거 상당히 좀 강세를 띄웠었죠. 그랬었죠. 뭐 플라즈마는 김대겸 선수 빨리 있는 게 좋고 왜냐하면 어차피 플라즈마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밸런스 부분은 사실 저그 프로토스에는 프로토스가 좋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의 기한과 3차전 안드로메다는 저가 훨씬 더 괜찮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두 번째 경기 합기도 대회 금메달 출신이군요. 네. 어떤 대회였는지 뭐 전국 네. 전국체전 뭐 이쯤 됐나요? 네. 아무튼 뭐 많은 뭐 공인 대회가 있겠죠. 뭐 저희가 이제 그쪽은 문의하셔서 그렇습니다. 와, 아무튼 발차기로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아니 뭐 전국체전에 합기도 종목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버 풀캐시네요 이번에는. 네. 아, 이 관객분들 중에서도 예. 부상 투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일단은 김대겸 선수 이번에도 선 스폰이풀인데 9오버풀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더블 엑서스에 대한 어떤 견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게스까지 지었다는 얘기는 아예 그 발업을 해서 정찰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적으로 캐논을 늘리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그렇죠. 의도를 그렇죠. 보입니다. 프로토스가 예. 눈치 봐갖고 수비 좀 예, 자신감 가지고 대충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정찰 못하게 방해하면서 저글링을 더 뽑아서 숨겨뒀다가 그렇죠. 예, 한 부대 반 정도 되는 타이밍에 발업대가 확 들어가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자, 한 방에 끝나는 경우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WCD 이재동 선수도 그런 모습 보여줬고, 매번 다릅니다만은. 예, 일단은, 저글링 6기 뽑고, 발업까지 하고, 예. 예 라바 네. 되는 대로 저글링 생산하면서 멀티를 하겠다는 예. 계산이고요. 지금 김대현 선수가 좀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게스가 예, 왜냐하면, 글쎄요, 이거 발업을 안 누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96에서 채취 중단이에요, 김대겸은요. 아, 이거 긴장을 좀 많이 한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이 빌드 자체가, 예, 저글링 발업을 하고서, 어떤 그 앞마당을 가져가거나 이런 플레이인데 지금 96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예. 일부러 그랬다기엔, 뭐랄까, 내가 발업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멀티야. 이런 식의 페이크라고 하기엔, 저 96까지나 그 채취한 게 너무 아깝고 네. 예,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사실. 근데 90 만약 실수였으면 깨달을 만큼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그냥 계속 96입니다. 예, 그 시간 동안 196이나 채취를 예.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만약에 김대겸 선수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건 정말 어떤 그 긴장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예, 그런 어떤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치는 더 늘립니다. 9시죠. 아, 이거는 좀 뭐 페이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네. 조금은 의외입니다. 아, 글쎄요. 그 페이크라고 하기엔 그럼 초반에 그 드론 세기가 한동안 그 미네랄 채취할 드론들이 개수를 저렇게 채취한 데다가 익스트랙터까지 지은 뭐 자원이며 뭐며 해 가지고
초반 투자가 너무 과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페이크였다고 하기에는.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100 넘긴 다음에 개수를 소모했어요, 지금은요. 네, 레어를 그냥 들여버렸는데, 와, 저게 만약에 완전히 의도된 거라고 한다면? 네, 뭐 어, 정말. 네, 바람에 대한 의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네. 굳이 뭐 실수로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그 자원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신상호 선수도 구호 상황만 봤으면 아, 뭐 바람에 돈을 썼겠지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상대편 기만 작전으로 효과적으로 딱 들어맞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96 채취한 다음에 한참 안 쓰고 있다. 더 캐지도 않고 그런데 레어가에 돈을 썼어요. 글쎄요, 뭐 그 96이 100에서 4가 부족했다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봐서 뭐 정찰이라든지 프로토스의 움직임에 따라 저글링 발업을 할지 아니면은 그 개수를 묵혀뒀다가 멀티 이후에 레어를 할지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개수를 캐둔 그게 이제 마침 96이다 보니까 실수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그런 거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파이 이제 막 올리고 있어요. 자, 김대겸 침착하게 하면 예선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김대금 이미 네 일단 출발 자체는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블 엑서스를 노리는 운영형을 지금 김대금 선수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특히나 신상호 선수가 1경기를 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뭐 센터 게이트라든지 예? 과감한 뭐 그런 플레이 나오지 말란 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글링을 좀 빠르게 확보를 하고 저글링만 빠르게 확보를 해서는 센터 투 게이트에는 그래도 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글링을 꾸준히 확보를 하면서 발업까지도 딱 눌러주고 초반을 넘기고 뭐 이런 준비를 해둔 걸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토스가 더블이더라. 예, 그러니까 스레이 처리 늘려가지고 후반을 도모하는 예. 자, 고스파이어가 이제 완성되면 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김대겸. 앞선 경기는 이제 막다가 끝났는데,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네. 뭐, 이런 단계까지 진행된 건 아주 그 평범하고 무난한 형태의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을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일단 그 1차적인 기선제압은 스콜즈로 커세어를 잡을 수 있느냐. 네, 잡게 되면 아주 뭐 대박인 거고요. 저그 입장에서. 네. 신성호 선수도 예, 스파이어 완성된 거 먹을 때 커세어 뺐죠. 자, 그러면서 저 리버덕 준비하고 있었고요. 살살 다시 들어가 봤는데 네. 아 예. 스커지 나오니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고 있어요. 보세요. 네, 그래도 오버로드를 아까 드래곤으로 잡은 거 말고는 커세어로 잡은 오버로드는 없습니다. 앞 경기에서는 오버로드가 너무 많이 사냥당해서 뭐 써볼 병력을 모으지조차 못했던 김대겸. 네, 그러면서 야. 그 어떤 그 더블 엑서스의 힘을 신상훈 선수의 어떤 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힘에다가 집중하는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모습. 근데 이런 플레이 자체를 김대현 선수가 스컬지로 잘 확인을 했고요. 네, 봤어요. 해처리를 막 3개, 4개 늘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그리고 스컬지로 하나도 커져 하나라도 잡으면 좋을 텐데 쉽진 않고요. 예. 자, 지금 들어가면 하나 잡죠. 아. 오, 전체 한 6-7기예요. 동원된 스컬지가. 왜 캐논이 적은 대로 도망을 합니까? 캐논이 만대로 예, 도주를 해야죠. 허세현은. 자, 셔틀은 안마당에 커세어는 본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상훈 선수의 모습은 예, 선물 세트로 지금 타이밍 돌려서 진출하려는 것 같거든요. 예, 리버 두 기와 그리고 공 1업과 어떤 그 지상 물약이 나오는 그 시점에 저그가 어떤 그 하이브를 가기 전, 예, 그전 타이밍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네. 김대겸 선수는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자, 추가 병력은 뭘 준비하고 있죠, 김대겸? 스커진 아직까지 뭐 들이받지 못했습니다. 자, 묘탈 네. 모으고 있어요. 그럼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이런 정도 상황에서 토스가 인구수 더 많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금은 확실히 김대겸 선수가 꽤나 가난하게 출발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 있거든요. 어떤 영무탈에 대한 어떤 의도 자체를 또 풀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아, 병력이 이렇게 많은데 풀업 하나를
아, 본진 쪽까지 들여보냅니까? 아무튼 출동을 했어요. 셔틀 잡아야 돼요. 네. 셔틀만 잡으면 이 위기만 넘기면은 김대겸 선수도 이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진격 타이밍을 늦춰야 됩니다, 김대겸. 셔틀, 셔틀. 네, 아니면 거세만. 거세 났다는 거 좋은데요? 예. 그러면 셔틀도 공짜예요. 예, 예. 김대겸 선수 네. 괜찮습니다, 지금. 예. 네. 자, 뒤에 셔틀, 뒤에 셔틀, 뒤에 셔틀. 셔틀 맞아요, 셔틀. 셔틀 잘해주면 드래곤 제압할 수 있고요. 네. 지원이면 정글링도 좀. 네. 집에서 필요 없어요. 결국 셔틀이 맞춰주지 않는 리본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자, 들어가서 리본 한 장 뒤에 떨어져 있어요. 네, 저글링들은 드래곤에게 달려가고, 뮤탄링들은 살짝 빼갖고, 네. 리본 그냥 간단히 그냥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신상 완전 극상성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리본 뻘쭘하게 내쫓아주죠. 네. 야, 이거는. 뭐 앞선 1경기에서 신다호 선수였던 그 정보력의 승리를 이끌었다면 이번 경기는 김대겸 선수의 정보력 스코일즈를 통해서 상대 의도 보고 커세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고서 야 이게 좋은데요 김대겸 선수 네, 빨리 리버 제압하고 다시 추스리면 됩니다. 이번 싸움에 대한 나름대 포인트를 얻었어요 김대겸. 네, 확장도 늘리고요. 네, 신상호 선수가 진출할 때까지는 스쿼즈 때문에 아 사실 커세어는 정찰 용도로도 사용되는 유닛 아니겠습니까? 네. 적의 진영을 계속 가야 되는데 자, 커세어 떨궈야지 한 방이면 끝나요. 네. 한 방이면 네, 스쿼지 압박 때문에 커세어들이 저거가 뭐라는지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아... 상황에서 김대겸 선수가 뮤탄리스크를 갑작스럽게 모아버렸죠. 네. 예. 이거는 뭐 막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와중에 또 하나의 확장을 늘리면서 더욱더 적은 부유해지는 거고요. 네. 커세어 한 개밖에 안 되고 싶다 빠졌거든요. 네. 본진 때문에 영역이 뮤탈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영무탈이 제대로 먹혀들었고 특히 프로토스는 이제는 예, 이렇게 드래곤이 많으면 리버가 맞춰주지 않으면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못 잡거든요. 네. 자, 커세어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야, 그런데 완전히 본진 쪽에 묶여있어요. 예, 지금 잘 막아는 내고 있고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하더라도 템플러 파이브 예, 그렇죠. 이쪽으로 테크트리 타서 템플러도 확보하고 아콘도 확보하고 그러면은 예, 미래가 있긴 있습니다. 예, 원했던 부자로 출발하기도 했고 그래도 예, 1급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드래곤 리버로 이미 체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또다시 하이템플러를 보유한다면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죠. 김대겸 선수는 얼마만큼 성장을 하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더 몰아치고 있어요 레어 체제에서요. 네. 어쨌거나 프로토스가 그래도 큰 타격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토스가 한방병력 갖추어가지고 순회 공연으로 승부를 보는 이거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저거 멀티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드래곤 리버 커서 여러분 나갈 게 아니라 아콘 정도는 예,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갖춰가지고 한방병력에 포함을 시켜야죠. 자 그리고 이제 히드라로 자, 주력을 약간씩 바꿀 준비랍니다. 히드라가 지금 모이고 네. 있어요. 한번 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인구수나 자원 모두 다 김대겸 선수가 신상호 선수를 예, 이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일단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신상호 선수. 예,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신상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조합으로 이기기 위해선 단순히 2기 리버의 조합만으로는 오히려 힘들 것 같고 뭐 4기 분량의 리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이렇게 또 히드라리스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면으로 싸웁니까 서로? 지금 그 인구수하고 멀티 먹은 거하고 뭐 이거를 단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김대겸 선수는 지금 적으로서 병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역으로 생각해도 뭔 얘기냐면은 드론을 그만큼 그만큼 확보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더 싸우면서 병력 소모하면서 예, 소모했기 때문에 생긴 인구수만큼 새로 병력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회전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토스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현재. 네. 자, 그래도 한방병력도 이끌고 나왔습니다. 네. 신상호. 자, 커세어가 자. 예. 자, 붙어 줘야 돼, 드라곤성의 저글링이요. 리버가 얼마만큼 활용할지. 네. 자, 커세어는 제압을 당해야 돼요. 리버 금방 추가 입점사. 네, 자, 리버 하나. 템플러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네. 네. 싸먹히는데요. 그렇죠. 리버 다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대로 된 쌈 싸먹힙니다. 네, 이러면 뒤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안 나왔을 거라 지금은요. 프로토스가 네.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아, 없어요, 병력. 이 경기에서 김대겸 선수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패한, 그, 울분. 그냥, 그렇죠. 밀립니다. 이거 뚫려요. 네, 이거 말하는 거 뭐 캐논도 뭐 감당 것도 없어요. 네, 그래도 확실히 그 끝낼 때 끝낼 줄 아는 이 김대겸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아, 요즘 CJ 저거 지지. 예. 아무튼 CJ 적어도는 공격 지향에 뭐 캐논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화끈한 플레이로 그냥 뭐 선배를 그냥 확 잡아먹어 네. 잡아먹어버렸어요. 한 8기 정도까지 스쿼지만 계속 생산해서 딱딱 보여주면서 마치 내가 스파이어 간 것은 커세어 데뷔로 스쿼지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부터는
멀티를 늘려서 저글링 히든을 확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인상을 풍긴 다음에 드래곤 리버로 튀어나올 때 갑작스럽게 모은 뮤타리스크로 급등. 아, 아주 그 운영이 상대방을 기만하는 운영이 훌륭했습니다. 네. 자, 김대금님도 이렇게 자신 이제 한 경기라도 다시 했을 때 한번 이겨본다면 이제 발동 걸리는 거군요. 범업 시즌의 진짜 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김대금 선수